옥주현의 치명적인 유혹이 베일을 벗었습니다. 옥주현은 창작 뮤지컬 마타하리에서 매혹적인 여주인공 마타하리 역을 맡아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데요. 처음 제일 받았을 때 이 실존 인물이면서 정말 100년 전에 이런 여성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 그런 매력적이면서도 가엽고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그녀를 무대 위에서 연기한다면 정말 좋겠다. 네. 큰 재미난 모험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. 특히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무희가 된 옥주현의 충사 위에 눈길이 쏠리고 있죠. 지금 저보고 프랑스의 스파이를 제안하시는 건가요? 네. 관능적인 무대를 예고한 옥주현은 마타하리의 강점으로 술에 취한 듯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매력을 꼽았는데요. 제 공연을 봤어요? 우리 넘버의 큰 장점은 그렇게 뭔가 약간 술 취한 듯 그렇게 사람을 취하게끔 만드는 음악들인 것 같고요. 잘 소화한다면 들으시는 분들은 참 좋겠다. 이게 더 풍부하게 들릴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또 영화를 방불케 하는 무대 장치에 대한 자부심도 드러냈습니다. 전환들의 세련됨이 정말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암전이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. 마타하리는 그래서 중독이 될 겁니다. 파무파탈 옥주현의 치명적인 유혹은 뮤지컬 마타하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